자, 여러분 이제 도메인을 구입할 차례입니다. 여러분이 이 강의를 따라오시려면 도메인이 하나 있어야 돼요. 없으면은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뭐 가비아든 닷네임이든 아니면 다른 도메인 구매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가비아에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별거 없고요. 그냥 제가 그 관련 영상을 찍어놨습니다. 요 페이지 아시죠, 여러분? 요 페이지. 여기를, 네, 요로 들어오시면, 여기 나올 테고, 여기서 요걸 눌러보세요. 그러면 가이비아라는 사이트에서 가입하고 도메인을 구매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그 도메인을 구매했으면, 가비아에서 자기가 구입한 도메인을 여러 가지로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, 그거를 가비아에서 할 수도 있지만, DNSG라는 전문 관리 툴로 하는 게 좋아요. 그렇게 하려면은, 가비아에서 도메인 관리 권한을 얘로 넘겨야 돼요. 그런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oh.gg라는 도메인을 샀고요. 그 다음에 설정이 잘돼 있어요. oh.gg 도메인을 설정을 다 해서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여기 DNSG 당연히 가입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oh.gg가 네. 저는 되게 많은데, 아이고. 여기 있다. 여러분, 여기가 비어 있겠죠? 네.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걸 보시고서 설정을 다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. 아무튼,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. 됐어요.